책은 제가 골랐어요. 어차피 시내에서만 시간을 보낼 거라면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로 고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리게일리아 골드 호텔이고 이곳은 40층 루프탑 바와 수영장이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은 호텔입니다. 아, 체크인 줄 좀 보세요. 아, 저희는 31층을 배정받았고 직원이 업그레이드 해줘서 C뷰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어디가 C뷰야? 조용한 거 아닙니다. 아, 저기 조그맣게 바다가 보이긴 하네요. 제일 꼭대기층 40층에는 수영장과 스타나이트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밤이니 이곳에서 야경을 보며 술 한잔하기로 스케줄을 변경을 했습니다. 40층 꼭대기에서 보니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시티 뷰를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너무 예쁜 수영장이 있습니다. 시내를 내려다보며 하는 수영이라니 너무 멋진 곳이긴 했지만 바람 소리 봐요. 인생샷 한 장 건지려다가 3일쯤 알아놓게 생겼습니다. 3년 전 오늘 나트랑이 왔을 때는 분명히 바닷물에서도 놀았었는데 바람 소리를 보니 정말 심상치 않은 겨울 날씨입니다. 수영도 못하겠죠, 수영? 민소매를 입은 사람도 패딩을 입은 사람도 공유하는 희한한 나트랑의 겨울을 두 번째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구경을 마치고 또 어슬렁어슬렁 동네 구경을 다니다 근처 아무 카페나 자리 잡고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렇지만 커피가 맛있다는데 사실 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행 내내 뭘 먹을지 어디를 가볼지만 찾아보고 고민하는 이 시간이 낯설면서도 참 좋아요. 이곳은 나트랑에서 생선 어묵 쌀국수로 진짜 유명한 맛집 하이카입니다. 내부가 좁아서 더 자리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생선 살과 생선 어묵이 들어간 쌀국수와 튀김까지 주문했는데 저희는 이 집을 끝으로 현지식은 그만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가격도 착하고 국물 맛 끝내준다며 극찬 일색이라 기대했지만 예민한 입맛도 아닌 저는 입에 넣자마자 기분 나쁜 비릿하고 꼬리꼬리한 그런 맛이었어요. 쌀국수를 반 이상이나 남겼다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현지식 말고 배부르고 맛있는 걸로 먹자며 이태리 식당을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안 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지나다 보니 외국인들만 있어서 점찍어 놨던 곳이었어요. 피자, 파스타만 아는 저희는 메뉴부터 너무 복잡해서 사진만 보며 고르느라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신랑 빼고 저와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여서 뭐라도 정말 빨리 먹고 싶었어요. 먼저 나온 라자냐를 개눈 감추듯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나온 피자도 파스타도 심지어 맥주까지도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동안 현지식만 고집했던 걸 후회하고 또 마지막 만찬이라도 즐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경을 보기 위해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낮보다 조명이 화려하게 켜진 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한 해 동안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집에 가면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놓고 김치찌개부터 끓여 먹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출국 날입니다. 오후 4시 출발이니 점심시간까지는 또 자유시간입니다. 여행지별로 사진을 정리해서 포토북을 한 권씩 만들고 있는데 현지 풍경을 좀 더 담고 싶어서 시내 사진을 찍다가 들어온 카페입니다. 항상 떠날 시간이 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법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제일 익숙하고 편안한 우리나라, 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계획할 때 제일 걱정했던 건 새 가족이 된 고향이 남미였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자주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물도 갈아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떨어져 있으니 정말 정말 그리웠습니다.
많이 썼어.